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손으로 조작하게 돼 있는 김충현 씨의 차.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하반신을 쓸 수 없는 1급 지체 장애인이다. 18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를 둔 건강한 가장이었던 그. 오늘 그 생에 가장 행복한 개인전을 연다. 지난 18년간 장애와 싸우며 서해가 김충현이란 귀한 이름을 얻었다. 자신의 장애를 넘어 다른 이의 장애까지 보듬고 산 세월. 그는 18살의 슈퍼맨이다. 눈물이 나올라 말이야. 갑자기. 시간만 나면 5평 남짓 오피스텔에 앉아 글씨를 쓰는 김충현 씨. 붓을 잡고 한 장을 채우려면 3, 40분이 걸린다. 같은 글을 수백 장 써내야 마음에 드는 한 장이 있을까 말까다. 그의 오피스텔 한 구석을 채우고 있는 건 수없이 연습한 화선지. 김충현 씨는 마음에 들 때까지 붓글씨를 쓰는 연습벌레다. 94년, 그와 비슷한 척추장애인들과 붓사랑회를 만들면서 처음 서예를 접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글을 썼다. 이상하게도 붓만 잡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제 뭐 저들 같은 게 동료들도 그렇지만 몸에 통증을 좀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붓을 딱 잡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모든 부분 잃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스승의 빨간색 가르침. 40년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그가 장애를 안고부터 수정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자유롭지 않은 그는 하루의 일상도 마음가짐도 바꿔야 했다. 부쿠시처럼 연습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인생이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었다. 수정해 준 그 글씨를 다시 이제 연습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해서 선생님한테 다시 써가지고 하나. 몇 시간씩 앉아 있다 보면 통증이 몰려온다. 하체마비 장애인인데도 감각신경은 살아 통증이 그를 괴롭힌다. 굳었던 근육이 이제 풀리는 거라서 늘어나니까 통증이. 다치고 나서는 몇 년간 통증을 몰랐는데 한 3년 지나고야 또 글을 쓰고 뭐 그림 그리고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근육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홀로 서있기조차 힘든 그가 억지로 일어나 운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올해 57의 나이에 1급 장애가 있지만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아직 많기 때문이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혼자 운전하고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일상이다. 41살이던 가장이 사고를 당해 영원히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건 김충현 씨나 그의 아내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사고 났을 때요. 막막했죠. 남의 얘기로만 알고 텔레비에서만 듣는 걸로 알고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사고가 나고 보니까 막막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2년 동안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은 다 이제 회복돼가지고 출근하겠노라고.
공사 현장에서 5m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경추와 흉추를 크게 다친 것이 91년이었다. 두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아내는 젊었었다. 주방가구 업체의 관리 차장의 업무도 더는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소박한 밥상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가족. 사고의 시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준비한 사람이 해놓았지. 막 하는 데서 해가지고. 절세 안 오셨더라고. 아니, 교회에서 갈 때는 20분이면 가. 이왕 시작한 서해의 길. 김충현 씨는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의 중견서예가 중 한 분인 장암 이곤순 선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15년 전의 일이었다. 한반석 씨 나온 장애인 미술 대회였 거예요. 한 번 숙제를 내면 수십 장씩 연습을 해서 보여주는 김충현 씨를 내심 눈여겨본 장암 선생. 김충현 씨가 서예의 세계에 제대로 눈뜨게 해준 분이다. 품만 잡으면 가슴이 확 열려야지 왜. 아니 이제 그거를 장암 선생은 그에게 서체의 기본부터 붓글씨의 매력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없이 가르쳐 주셨다. 행 백리자는 반 90리하라. 언 만절 말로지 나녀라. 백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삼으라. 우리나라 네,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90리쯤 가가지고 거기서 반으로 삼아야 된다. 언 만절 말하되 그 끄트머리 마디 마지막 마디 그 말로 그 끄트머리 길이 어렵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최후에 성공하는 거. 그것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암 선생 역시 김충현 씨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높이 인정하고 있다. 대개 이 사람들은 그 낙심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서예술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예는 이 동양의 선비 예술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독특한 그 전래 예술인데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 글씨 경지에 들었다는 것은 정상인 사람도 감히 쉽지 않은 일을 이겨내고. 이런 개인전까지 개최하고 또 전국적인 장애인들의 큰 단체를 이끌어오면서 서예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자랑스러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장암 선생의 가르침으로 붓글씨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김충현 씨는 세상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장애인 미술 단체장까지 갈 수 있고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게끔 선생님 자신감도 세워주셨고 장애 있고 새로운 삶 속에서의 길을 찾은 건 장암 선생님이었고 신앙적으로 자기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부분은 제자들 교회 목사님이셨고 가정 쪽의 행복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18에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터전이 김충현 씨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도록을 정성껏 봉투에 넣는다. 바로 그의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다. 저희 성기 씨에 이거 좀 치워야겠다. 사고가 났을 때 초등학생이던 아들과 딸은 어느덧 어른으로 자라 앞장서서 일을 돕는다. 아들은 사회복지사, 딸은 특수교사가 됐다. 아빠가
다치셨을 때부터 장애인이 되셨을 때부터 아빠 모습 열정 다하는 모습 보면서 장애인 교육에 몸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특수교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사고 나기 전에 하고 사고 났을 때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그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그때보다 틀리니까 지들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좀 본인들의 그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 아이고 비 와서 어떻게 했어? 아니 저 참석도 안 했는데 오시는. 장애를 입고 견뎌온 고통,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행복. 사람들이 김충현 씨의 글씨를 보면서 감동을 함께 본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을까? 그의 작품엔 인생의 절망과 희망이 함께 들어있다.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 장애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또 중앙병원에 같은 데서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전시할 때 환자들이 나도 하겠다라는 것을 그 어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 외삼촌 꽃 좀 꽂아드려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네. 네. 우리 저 처남을 봤더니 하나, 둘, 셋. 우리 장애인 복지 실천한테 또 그렇죠. 땅이 꺼지는 절망의 세월을 보낼 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아내도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바빴던 그였다.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요.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힘찬. 네, 격려도 해주시고 뜨거운 박수도 쳐주세요. 아주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자, 일동차렷 경례. 늘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 나무랄 데 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이 고마울 뿐이다. 김충현 씨의 큰아들 향연 씨는 행복마을 사회복지사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학에서 서예와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딸 옥화 씨 역시 특수교육을 공부해 청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다. 향연 씨는 아버지가 희망을 잃지 않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제 아버지가 재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장애인 연관되는 일을 이제 하고 싶었어요. 김충현 씨 부부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딴 후 자원봉사에 열심이다. 그래서 화산지를 제가 무척 많이 접어왔거든요. 교회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가르친다. 그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를 돕고 뜻을 같이 하는 그의 아내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김충현 씨가 교육을 하는 동안 아내는 열심히 사진을 찍는다. 찍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나중에 보면서 또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빼서 한 장씩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두 분 아주 저 실과 반응이시네. 어? 아니 제가 여기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는 거고 가지고 그걸 빼놓고 복사하는 것도 집에 또 갔다 오라죠. 복사해 해놓은 그거 저기 뭐야 그 서예 쓰는 그 자료 그거를 또 안 갖고 왔다고 지금 가서 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글씨나 이런 부분 다들 보면 좀 두 발이 불편한 남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아내. 김충현 씨는 불평 없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고맙지 않을 리 없다. 아내의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게끔 저도 좀 밀어줘야 되는데 눈치가 좀 보입니다, 솔직히 아내한테. 제가 더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면서 요구사항은 많고. 제가 그 성격이 무뚝뚝해서 이렇게 표현을 참 잘 못해요. 내년에는 아내한테 결혼 30주년에 사랑스러운 사랑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없이 늘 그의 뒤를 따랐던 아내. 그가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아내 덕분에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날. 바로 붓사랑의 회원들이다. 김충현 씨는 병원 재활치료를 마치고 가장 먼저 붓사랑회를 만들었다. 그들은 김충현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다. 대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많은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든지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술 쪽보다도 우선 인간적으로 큰 형님 같은 분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셨죠. 대전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의 어버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분들이 서예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하신 대표분들이에요. 실은 감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뿐만이 아니다. 동료 장애인들 역시 그가 만든 붓사랑회를 통해 서예와 한국화 작가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오늘 김충현 씨는 아내와 먼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서울 국회의사당. 얼마 전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사단법인이 됐다. 오늘부터 26일까지예요. 예. 그 기념으로 장애인미술작가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다. 김충현 씨는 지난 3년간 한국장애인미술협회장을 맡아왔다. 장애인 작가에게 힘을 주고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 소망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저희들이 이제 법인이 좀 승인되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도와주셨던 의원님들이 전국에 있는 장애인 작가들을 초대해서 국회에 전시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3년간 바빴던 남편 때문에 아내도 덩달아 바빴다. 야, 축하해. 혼자 엄마 아버지도 있고 혼자 다니고. 도움이 하시는 분 세 분이 오셨는데. 아가씨를 하나 하는 데서 손잡고 다니게 되는데 손 좀 할 테니까. 색칠을 하나 구해달라는. 색칠? 하나 구해줘야지. 그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난 세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벽이 높다는 걸 실감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그래서 한국장애인미술협회장을 맡았다. 대전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야 할 만큼 일도 많았다. 그건 김충현 씨가 장애를 딛고 일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저기 방대영 회장하고 송영락 씨, 장기기 씨, 최인관 씨, 꽃다발. 김충현 씨는 회사에 근무하던 시절 14년간 기획하고 관리했던 경험을 10분 살렸다.
그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장애인 미술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든 것이다. 장애인들이 전시를 그 개인이 열기도 힘들고 또 연합으로 하기도 장소가 그렇고 또 이제 예산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주변에 알려줌으로 해서 장애 작가 실력도 늘고 또 주변에 장애 작가의 어떤 그 편견이나 이해 불식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부식시켜 줄 수 있는 건데.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의 이런 숨은 노력 덕분에 장애 작가들이 날개를 달 것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김충현 씨의 손에서 가능해졌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슈퍼맨이라 부른다.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지 오히려 사람을 더 분발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그동안의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나온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그는 열정을 버릴 수 없다. 이제 더 큰 희망을 보여줘야 할 때다. 18년 전 김충현 씨에게 시는 한쪽 문을 닫은 대신 다른 한쪽의 문을 열어줬다. 그 문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그 세상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준 김충현 씨. 그는 이 시대 진정한 슈퍼맨이다. Sing of good things, not bad.